7시에요. 어, 늦지 않고 잤다. 어떡해요? 다 왔어요. 아니 그 서울 갔잖아. 네. 내일 일정은 뭐 할 거예요? 나는 진짜 아침 일찍 나가야 돼. 그래서 가서 한국 가서 송도 영종도로 가서 영화제 참석하고. 아 영화제가 영종도야? 그러면은 꼭. 거기서 영화제를 하는 거야? 네, 거기서 하더라고요. 그럼 너는 거기서 자고 또 오는 거야? 이렇게 상 갖고 와 받으면 여기다가 탁 놔. 알았지? 정말 말에 하나 받게 된다면 들고 뛸 거예요. 마라톤 하면서 이렇게 들고. 떨리진 않아요? 나도 긴장 엄청 하는 타입인데 몰라 많이 나아졌어. 저도 시상식 가보고 싶어요. 가게 되겠지 이제.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. 그래서 아직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이제 너네들이 잘하는 거지. 잘해 나가는 거지 뭐. 너네들이. 예, 막 황희가 막 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. 예, 감사하고요. 예, 막. 그러잖아. 아, 안 가고 이제 상 받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몇 살일까? 나이 좀 들어있겠지? 아, 뭐 황희가 아, 너랑 나랑 좀 다르다. 형이 자꾸 묶어가는데 자꾸 묶어가지 말아요. 지금 이렇게 뛴 기분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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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. 지금 앞에 많이 배고파요. 조금 체중 감량하려고 일부러 공복에 뛰었더니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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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요. 있었네. 밥 됐어? 죄송합니다. 아니 죄송합니다. 나 버리고 배고파. 아 죄송합니다. 바로 지금 10분 안에. 아 그 뭐. 아, 잤어? 네? 잤어? 네. 어, 왜 안 끌렸어 지금? 이거 빨리.
잘 먹겠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많이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종종 늦잠 자라. 어? 아니야. 응? 뛰고 왔더니 밥이 사라져 있고. 아니 안 돼. 시끄럽네. 응. 기영이 형 못 보고 갔죠. 응. 아, 아침 해서 먹이 든든하게 먹이고 보내려고 그랬는데. 응. 기영이 잘 가고 있을까? 응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자. 그냥 기영이는 잘 가고 있을까? 간다 간다. 스트레칭 간다 스트레칭. 봐봐, 어제 아꼈더니 딱 나오잖아. 이거 제가 정확히 알아요. 지금 한 통 더 남았고, 한 통 더 남았어. 그리고 이거 하나 먹어. 내가 너네를 안 주려는 게 아니라, 아, 피렌체도 구해야 돼. 그럼, 근데 못 구하면 어떡할 거야? 아, 반드시 구할 거야. 그러면은 이거 못 구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거 못 먹고 뛰잖아. 손이 떨려. 아, 근데 떨려. 저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. 입에서 없어지는 맛을 잘 씹혀요. 진짜 닭고르 어제 이거 한 상자 왔었잖아요 아침에. 근데 오늘 딱 선배님이 이 봉지 까진 봉지에서 그것도 하나가 쏙 빠진 상태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. 이제 없으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배분하시는 거구나. 아니야, 이 생각이 들더라고. 야, 너 내 거 다 먹고 나서 그때 소리하냐? 아니 아니요. 어제도 제일 많이 먹었는데. 당당하게 먹었잖아 어제도. 쓰레기네. 그러니까 너 같은 요정 이게. 안녕. 마살라 세븐 안녕. 너무 짧았어요. 가자. 기영이 형 잘 챙겨. 빨리 와요 형. 날씨가 좋네. 해 떴어요. 아, 쌍그리. 아, 뛰어야 돼, 뛰어야 돼. 야, 늦었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늦었다. 늦었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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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이구. 여기가. 따라다따따. 피렌체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. 오늘 지금 맑음이고요. 너무 좋다. 온도도 16도고. 와, 온도 완전 좋다. 뛰어야 되겠다. 너무 좋다. 따뜻하겠네. 좀 얇은 거 입고 뛰어야 돼. 뛰기 딱 좋은 날씨. 반팔에다가. 러닝 맵 한번 틀어볼까? 러닝 맵?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. 네. 205km. 평균 속도 205km, 최대 속도 239km로 뛰었어. 나 딱 5분만 이 속도로 뛸 수 있는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. 우와. 해변날. 자라게 막 이쁜 집들도 있고 평화로워 보여서 가고 싶었던 데가 저는 사실 거기였어요. 사랑 얘기가 가득한 도시인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. 보기에도 너무 낭만적이고
또 역사가 깊은 도시잖아요.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고. 언제 이렇게 좀 단순한 생활을 해보겠어요. 같이 이렇게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나게 뛰기 시작하는 것 같고.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내 머릿속에, 내 가슴속에 피렌체의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. 제가 처음에 노을 질 때 갔잖아요. 이게 무슨 분홍빛도 섞여 있고 빨간색, 노란색. 이건 이제 잊지 못할 만큼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라서. 오른막이 강아지네. 아. 우와. 아. 아. 벌써 일단은 그 아름다움에 숙연해지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더라고요. 아, 진짜 예쁘다. 멋있다. 아, 진짜 예쁘다, 근데. 태선아, 여기가 어디라고? 여기가요.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. 아, 그래? 네. 이 아름다움은 카메라에 안 담겨. 카메라 렌즈 안에 담길 수가 없어. 셀카하고 찍고 가면 안 돼요, 선배님? 셀카. 형, 딱 여기. 그 네가 찍어. 우와, 우와, 우와. 됐다.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예쁘다. 여기랑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? 달리기. 봐봐. 팔이 움직여야 돼, 팔이. 내 무릎은 높이 드네요. 잘 올라가네. 거기서 버스킹 해주시는 그 아주머니의 노래도 너무 좋았고,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감성적이 된 것 같아요.